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변화차 댓글 뉴스 개그맨 허영진입니다. 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 할 말은 하겠다. 지난 19일이었죠.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분노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유승준은 이날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중대 발언, 정치 발언, 소신 발언, 쓴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40여분간 분노의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어떻게 모든 분노를 한 연예인 에게 뒤집어 씌워서 시선 돌리기를 하나? 제가 청년 사기를 떨어뜨릴 인물로 보이냐? 억지스러워도 너무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분노가 가득 찼네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관심 많은데 혹시 국민의 4대 의무 알기나 하나? 미국인이 한국을 걱정해주는 진풍경 너무 마녀사냥하는 거 아닌가요? 팬으로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미국인은 자기 나라 정치인이나 신경 쓰지 왜 남의 나라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모르겠네. 내 남동생이 한때 녹음기로 녹음하고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미국 교포로서 부끄럽습니다. 복수국적 교포인 저도 병역을 이행하는데 대신 사과드리고 교포에 대한 인식 나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승준 씨 이번 영상으로 유튜브 수입이 좋았죠? 열정의 박수를 이란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유승준 참말 잘하네 멋지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 맞네 라고 아이디 트럼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트럼프님이 예, 스프유하고 같은 나라겠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20년 동안 한국에 못 와서 한국 팬들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유승준 씨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왜 댓글 창을 닫았나요? 댓글부터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테나 제트클리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